헌법 3조 관련 판례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조항이죠.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 요 헌법 3조와 4조의 관계는 제가 헌법 조항 설명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 판례 쫓아오시면 돼요. 그럼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 헌법 3조와 4조의 그 관계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 강의부터 들으시고 이렇게 쫓아오시면 돼요. 자, 영토권의 기본권성. 자, 계속 반복되는데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기본권성 도출 여부. 하지만 자, 헌법 3조에 영토 조항으로부터 바로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그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이를 헌법 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영토 조항만을 근거로 해서 독자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요런 조건 하에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으로 구성해서 헌법 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렇게 했다고 해서 비판도 해요, 학설에서는. 그렇지만 헌법 재판소가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북한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해외 공민, 그러니까 북한 국적자가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 해외 공민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이게 그 대한민국 이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건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랬죠. 영토 조항에 근거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사람이 해외 공민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점이 부정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북한 국적을 일단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사람이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 공민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칠 뿐이고, 그래서 그뭐뭐뭐 해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북한 주민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자, 아까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그 주권이 미쳐서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특히 이 관계되는 법이 뭐예요? 외국환 거래법이죠. 외국환 거래법의 법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거기를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는 볼 수는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개별 법률이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아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도는 있어요. 개별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그래서 특히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돼서는 그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영토 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면 이건 맞죠. 개별 법률에 적용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의 또는 법인 등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영토 조항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닌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의 관계. 북한은 아까 3조와 4조의 긴장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통 그 평가받는 판례예요. 그래서 북한은 일단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몰아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통일을 어떻게 할 거야? 통일은 그 이렇게 대화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둘의 어떤 그 3조 반국가 단체라는 지위와 4조 평화 통일의 어떤 그 뭐 예를 들어 그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그 실체를 인정해 주는 4조는 실체를 인정해야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조는 반국가 단체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그 긴장관계를 어떻게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4조와 관련돼서는 동시에 대남 적화 노선을 구수하면서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그래서 그러면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은 대화의 협력의 동반자 4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갖고 그럼 반국가단체의 성격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에 기인해서 3조에 기인해서 이렇게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제단을 달리하고 있어서 어느 한 법이 다른 법률을 예를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서 그 특별법 우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한 조항을 배제하는 그 다음에 뭐 형법 뭐 1조 2항에 따라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해서 각각의 영역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헌법 3조에 근거해서 헌법 4조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법의 적용과 관련돼서 법의 적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법 내용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데 법적인 4원칙이 있어요. 상위법규 하위법규 우선 상위법 헌법에 그냥 일반 법률에 우위에 있죠. 그래서 헌법이 일반 법률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법률은 명령 규칙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 상위법이 법에 하위법이 그 위배돼서는 안 돼.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신법이 그 국법에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 그다음에 새로 제정된 법률은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발생한 과거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 그러니까 이런 게 법 적용의 4원칙이라고 하는데 아까 일반법이란 특별법에 비해 넓은 범위의 사람 장소에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이란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 대표적인 게 민법하고 상법 있죠. 그래서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상법이 우선되고 상법이 이렇게 규율하지 않는 영역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되고 특별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래서 국가보안법하고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이런 아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입법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와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예, 법적 성격. 자, 요것도 출제 엄청 자주 돼요. 자, 아까 그 3조와 4조의 그 긴장관계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예요.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그럼 국가, 북한은 국가로 인정해야 되니까 헌법 3조에 위배되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통일은 또 해야 되니까 4조에 의해서 잠정적으로 자 형성되는 특수관계 그 헌재가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 문서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뭐야?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 그래서 신사협정이 뭐예요?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신의의 기초에 준수하기로 약속한 합의를 뜻한다. 다른 말로 비구속적 합의 또는 비법률적 합의. 왜냐하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약이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북 사이의 화해에 관한
합의선은 남북 합의선을 줄여서 하죠. 조약.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도 볼수 없다. 자, 이렇게 출제하면 굉장히 까다롭죠. 조약 아닌 거는 이걸로 아는데,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탈북 의료인에 대해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있어요? 헌법 조문이나 헌법 해석에서 탈북 의료인도 남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국내 의료 면허까지 북한의 의료 체계하고 남한의 의료 체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북한 뭐 의사들한테 막 이렇게 의사 자격증을 부여해주면 남한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성형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뭐 이러다가 뭐 신경외과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의료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 볼수 없겠죠. 자. 헌법상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로부터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 안 되죠? 통일 관련 조항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된다고 볼수 없다. 계속 나와요.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필요성,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명확해서 구체적 권리로 실질에 부합해야 된다. 자, 요런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5조.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은 어쩌저쩌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돼요. 자, 이라크 파병 결정.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 그런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죠. 헌법에 대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되는 외국의 국군에 파견할지 말지는 그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관계 기관 그뭐 장관들 모아놓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법심 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인 거죠. 안 된다가 아니라서.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 권성. 아까 평화적 생존권은 종래에는 인정했다가 2009년 판례에서 부정했죠.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구체적 권리에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할수 없다. 자, 이 판례가 이때 변경되고 나서 그냥 계속 출제됐어요. 최근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국내 법률과 아니라 국내 법과 같은 효력. 국내 법에는 법률, 그다음에 그 하위 단계 명령 이런 게다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지위가 보장된다. 근데 헌법 6조, 특히 조약 공부할 때는 헌법 60조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일 어업 협정과 합의 의사로 대한민국 일본 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한 체결 공포한 조약으로서 헌법 6조 1항에 의하여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 그 체결 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합의 의사로 뭐예요? 한일 양국 정부의 어업 질서에 관한 양국 협력과 협의 의향, 협력과 협의 의향을 선언한 것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법률 관계 목적을 발생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면 합의 의사랑은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협정하고 합의 의사로 이건 지키기 위해 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요거는 조약이 아니라고 본 거. 자, 소파 협정. 협정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건 조약이에요. 그래서 외국 군대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그래서 조약이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 관련해서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재는 380페이지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60조 보시면은 국회는 상호 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재정적 부담 입법사항에 관한 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약이. 동의를 받지 않은 거는 명령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은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이렇게 동의를 한 거는, 자, 여기 소파협정은 외국 군대의 지휘에 가는 거지.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서 그 동의를 받게 되면은 법률과 같은 효력. 그래서 각각의 뭐 우호통상 항해니 강화 조약이니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니 뭐 주류니 요 개념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마라케시 협정. 관세법 위반자에게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위배. 이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면은 죄형 법으로 정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위배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명령의 효력을 갖는 데에서 처벌을 가중한다면 이건 죄형법적 위배될 소지가 크죠. 그래서 근데 마라케시 협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마라케시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소 처벌이라거나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벌이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마라케시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 위반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더라도 재형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중되어도 유연은 아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을 면제하도록 한 국제통화기금 협정 조항이 법률인 얘기 아닌지. 법률이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구조 뭐 저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을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 외교관계 비엔나 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할 입법 의무가 있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 돼요. 자,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하고 차이가 나죠?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요. 그래서 재산권이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특별 희생을 받은 경우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보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보상 규정. 그럼 보상 규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않아서 이 손실 보상 청구를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할 입법 의무가 있는지를 다툰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외국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간이 강제 집행 신청을 거부했는데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의 손실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화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 입법이 이미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보호의무가 발생할 수 없,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않은 거를 그 입법의무 위배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이 적용해서 그러면 이게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배상 청구권을 할수 있는지 아까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로 다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국가배상 청구권 성립 요건을 보시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거를 그럼 불법 행위로 볼수 있는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 외국 대사관과 어떤 범위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손해가 발생해서 뭐 국가의 어떤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해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집대관의 강제 집행 거부를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는 걸 볼 수 없으므로. 왜? 아니,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집대관이 관계 규정을 내세워 강제 집행,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그 뭐 보상 규정이 없어 이렇게 안에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도, 그러니까 손실 보상도 안 해주고 손해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다음에 국제법 질서 존중의 원칙과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 그 이제 병역 거부에 대해서 그걸 다툴 수 있는, 그게 이제 국제법적인 어떤 관습법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보장에 관한 국제 관습법이 형성되었다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벽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보장하는 국제 관습법이 형성됐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벽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그다음에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 그 다음에 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성 요구, 자, 헌법 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 제도 보장이죠. 자, 제도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공무원 제도라든지 뭐 지방자치 제도라든지 뭐 그런 거 헌법에 규정해서 당의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제도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무슨 기본권 같은 게 아니라 객관적 법 규정이에요. 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거. 그래서 헌법에 의해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은 본질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로서는 폐지할 수 없고 비록 내용이 제한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은 최대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제도 보장은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뭐? 최소 보장의 원칙. 자, 기본권은 최대 보장의 원칙,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게 의미가 뭐예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 보장 중에 하나로서 입법자는 직업 공무원 제도에 관해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돼서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선생님, 직권 면직이 뭐예요? 자, 개념부터. 자, 일단 면직. 행정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잘 안 들어와요. 면직이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건데, 공무원 관계를 내가 이제 뭐 시험 봐서 됐다가도 이제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 면직. 자, 의사에 의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원 면직. 임용권 이제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걸 직권 면직. 그다음에 징계 처분하는 것을 징계 면직. 주로 파면. 그럼 직권 면직이 아까 뭐?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 면직을 하거나 대기 발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안에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한 거죠. 직업공무원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공무원 개인의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무능과 국가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는 행정 수요가 소멸하거나 조직의 비대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직제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제가 폐지된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일방적 의사에서 공무원을 소멸시키도록 하는 것이 직업 공무원제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 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뭐 A시에서 뭐 B시로 아니 A부처에서 B부처로 A시 소속 공무원을 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 이렇게 보냈더니 이 자체 단체장의 뭐 이 여기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이 사람 보낸다. 아니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 내 이게 달라지는데 소속 공간이라든지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데 보내는데 이 단체장이 이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위헌령을 다퉜는데 이 규정은 이 공무원의 동의는 당연히 전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제도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 공무원의 동의가 있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서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만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으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 정년 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하도록 규정한 국가안전기획 뭐요 조항.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급 정년 규정이 예를 들어 이제 경찰 공무원법을 한번 볼게요. 여기 경찰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아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연령은 60세까지 하고 계급 정년은 자, 치안감은 4년, 경무관은 6년, 총경은 11년, 경정은 14년.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총경에서 11년 동안에 요 위로 승진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11년 동안 이렇게 그 자체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승진이 되지 않으면은 60세가 되지 않아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급 정년인 거죠. 연령은 60세까지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근데 임용 당시에는 정년, 그러니까 연령 정년만 있었는데 나중에 임용되고 나서 이렇게 계급 내에서도 그 신설화해서 정년이 단축되고 실질적으로 60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든 옷을 벗을 수 있게 이렇게 이게 그 어떤 헌법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툰 경우인데 공무원이 임용 당시에 공무원법상이 정년 규정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대와 신뢰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정년 규정을 변경하는 입법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특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선거 중립이 굉장히 요구되겠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 뭐 구청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래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요구되겠죠. 그렇지만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 다른 막 지지 유세가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 당 소속 당을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 뭐 경기도지사, 뭐 이재명 씨, 뭐 이런 사람이 뭐 누구 지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막할수 있죠. 그래서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자, 요거는 이제 진정 입법부작위예요. 이게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 진정 입법 부작위가 뭐예요? 보시면,
진정 입법 부작위하고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개념을 정립하고 한번 갈게요. 자, 진정 입법 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 행위의 흠결. 자, 레케. 자, 요게 오 움라우트예요. 알파벳 5에다 위에 두 개. 오 움라우트인데 이게 레케예요, 레케. 이게 그 글자가 영어 여기 자판에 없어가지고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입법 행위의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권의 불행사, 아무런 그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뭐예요? 부작위는 안 하는 거죠. 근데 부진정은 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가 어떤 사항이냐, 입법은 일단 했어. 이건 아예 안한 거고. 했는데 입법의 내용이 범위, 절차 등의 당해상을 불완전, 불충분, 불공정의 규율.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한 거죠. 불충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 행위에 대한 펠로, 결함이 있는 거. 그래서 결함이 있는 입법권 행사. 이건 불행사인데 하긴 했는데 결함 있게 했다. 이게 이제 진정 입법 부작위와 부진정 입법 부작위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거,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아까 헌법 7조 제2에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 7조 2항에 따라 신분이 보장이 필요해요? 4년마다 선거를 해야 되죠.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건데 이런 사람을 신분 보장이 막 다른 그 어떤 시험 봐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헌법 7조 2항에 따라 신분인 보장을 정책으로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도 보기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별도의 퇴직급여제를 마련하고 입법적으로 도출한다 볼수 없다라고. 자,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규정. 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인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는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볼수 없다.